자, 줌 세팅하는 법을 오늘 한번 배워볼까? 나도 이게 할 때마다 세팅이 계속 변해서 헷갈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아는 형님이 있어. 이 형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 보자. 형, 바빠요? 바쁜데 얘기해, 빨리. 아니, 줌, 이거 세팅하는 법좀 알려달라고. 그 지금 나 저기 하니까 내가 4시 이후에 전화할게. 알겠어요, 형. 예. 안 되겠다. 조금 이따가 시작하자. 응? 형, 지금 그러면 제가 줌을 이제 새 회의를 해가지고 줌을 이렇게 켰어요.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준 아이디로 했지. 아니, 일단은 제 아이디로 이거 방법만 알려고. 그래, 그러면 회의 번호 좀 알려주고. 회의 번호? 화면 공유. 잠깐만. 참가자. 회의 번호. 회의 암호가 번호, 회의, 번호, 방. 방 번호가 뭐야? 그방 번호를 알아야지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아, 그래요? 이거 뭐 이상한데 너무 어려운데? 방 번호가? 아니야, 그냥 밑에 보면은, 예. 밑에 메뉴 보면은 뭐 보안 참가자 뭐 이런 게 있잖아. 예. 그 참가자 있는데 눌러보면은, 예. 참가자가 아니라 저기 잠깐만. 채팅에 있나? 어디 있나? 보안 참가자. 참가자 쪽에 옆에 눌러보면 파란색 이제 초대. 초대.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에. 밑에 초대 링크 복사, 초대 복사라고 돼 있잖아. 요게 이제 링크를 복사하는 거야. 에. 그걸로 알려주는 거고, 에. 그다음에 화면 왼쪽 위에 보면, 왼쪽 위에. 왼쪽에 보면 녹색 방패 같은 게 있지. 녹색 방패? 왼쪽 위에 녹색,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면 로그인 아이디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 아이디를 불러주는 거야. 936. 잠깐만, 나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야. 예. 936. 그 다음에, 7, 아, 1785. 17. 85. 타로. 2539. 2539. 예.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6V. 6V. 그 다음에 대문자 R. 6V대문자 R R. 그 다음에 소문자 A. N 그 다음에 대문자 O. 5그 다음에 소문자 S. S. 예. 이거 대소문자 다시 해야겠다. 다시 처음부터. 6 소문자 V 소문자 V 대문자 R R 소문자 A A 그다음에 O 대문자 O 그다음에 소문자 S 그래요? 숫자로 된 비밀번호도 있는데 비밀번호 하나만 있을 텐데. 그래요? 아까 그 녹색 방패 눌러보면 거기 비밀번호 뜨잖아. 떠요. 비밀번호 뭔데? 숫자로 된 거? 556926. 예. 이것도 아니라는데? 556926. 아니랬는데? 잠깐만, 참가 회의 번호가 다시 불러본 거야. 936 1785 2539
바로 이후 상태에 그 다음에 K 암호가 6 소문자 V 그게 맞아? 예. 소문자 V 그다음 대문자 R, 대문자 R 그다음에 소문자 A, A 그다음에 형 이게 0이 숫자 0인지 O인지 대문자 O인지 모르겠어요. 숫자 0 같아. 그다음 그다음에 소문자 S. 0이었네. 형 들어왔네. 형왜 그래요? 자, 뭘 모르겠다는 거야? 이제 만약에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제 로직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화면 공유 빨리 해. 나 지금 2분 전에 회의 또 들어가야 아,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거기 오디오 쪽에서, 예. 오디오 아니 저기 로직, 거기, 아니 그 옆에, 프레퍼런스. 프리퍼런스에서 오디오에서, 거기 아웃풋 디바이스를 줌. 아웃풋 디바이스를 줌. 오디오, 오케이. 끝. 어플라이. 아닌데, 어플라이? 그러면 형, 이게 안 들려, 피아노 소리가. 너는 안 들리는데, 예. 화면 공유가 되고 나면 들려. 화면 공유를 이제 누르면? 그리고 화면 공유를 할 때, 예. 화면 공유를 풀고, 화면 공유를 할 때, 그 밑에 보면은, 예. 예. 소리 공유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어. 그것도 예. 체크해줘야 돼. 잠깐만, 그럼 내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 화면 공유할 때 소리 공유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화면 공유할 때 소리 공유 누르고 체크를 화면 공유를 다시 하면. 근데 형 레이턴시가 너무 레이턴시는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레이턴시가 나 죽을 것 같은데? 태경아,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한 시간 후에 저기 전화할게. 예, 알겠어요, 형. 안녕. 안녕. 예. 뭐야? 된 거야?